that there's no.금리, 환율, 주가와 같은 금융 변수들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변화폭이 작았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국내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그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금융기관들도 대출 태도를 계속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 금리 또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는 점이 향후에 우리 경기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또 내외 금리도 역전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이제 지켜볼 겁니다.